안녕하세요. 머머이 삼촌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요, 울주군청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 내용이 음성이 공개될 거예요. 뒷부분에 지금 나올 겁니다. 그게 끝나면요, 앞에서 다 보셨을 건데, 송현숙 씨가 울산시청 주무관하고 통한 영상이 또, 내용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게 끝나면요, 그 명의가 민들레 밴드, 이미단체, 거기에 대표자 명의가 서 소장님이 돌아가시고 송현숙 씨로 바뀌었다는 내용도 같이 지금 공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미 그두 개는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앞에서. 근데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같이 공개를 합니다. 새로 공개되는 건제 지금 영상이 끝나면 바로 울주군청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 내용이 나오고요. 끝나면 울산시청 주무관과 송현숙 씨의 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끝나면 명의가 바뀌어버렸다는 게또 나와요.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목적이, 목표가 뚜렷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빠르게, 이 일이 터지고 빠르게 울주군청에 저희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지원금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소유를 포기해야 돼요, 소유를. 아이들에 대한 소유를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호소는 폐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보호소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봉사자들을 모함하고 그 도우려고 하는 단체들을 모함을 하고 가짜 뉴스를 생성하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호소를 먹으려고 한다고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그리고 울산 주무관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대화를 했겠죠.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울산 주무관은 자기가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들레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울주 군청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울주군청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도 만났고 위원장님도 만났고 경남도의위원장님도 만났고 의장님도 만났고 담당 주무관도 만났거든요. 제가 통화도 자주 했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울산시청 주무관은 울산시의 주무관은 그 송현숙 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현숙 씨가 말하는 가짜 뉴스가 거짓말들이 그게 진실인지 안다고요.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야 됐는지, 왜 소장님을 간암 말기 환자로 만들어야 되고, 왜 소장님을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소장님이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걔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버리고. 또 몸이 아파서 돌볼 수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서 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충격에 쌓여 있을 텐데, 정신이 없을 텐데, 그 와중에 양산 매국에 있는 민들레 쉼터 이미단체를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합니다. 좀 옮겨달라고. 울주군 웅촌. 왜? 거기에 돈의 지원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옮겨야 진짜 소유가 있는 거예요. 안에서 자기 발로 나갔는데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봉사는 하지 않고 맨날 말만 만들어내고 전화기만 들고 말만 만들어내고 팔짱 끼고 자기는 개가 무서워서 개똥을 못 치운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서소장님하고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서류 대신 써주는 거그 정도 밖에 한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많은 가짜 뉴스로 가짜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영상에 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는 화합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이 사람이 대표가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제 화합을 해야 된다. 그러고 걔의 소유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매국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이 법률을 따져보면 사기일 수가 있어요. 근데 또그 사기든 아니든 떠나서 또 거기는 매국이기 때문에 양산 소재란 말이에요. 거기는 폐쇄를 시킨다고 하는데 걔 40마리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요. 그곳은 지금. 근데 그걸 마치 이 울주군의 웅촌에 지금 2억 3억을 지원한다고 했던 그곳에 소유가 있는 것처럼 얼렁뚱땅 행정사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그리고 거기를 고지를 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그 자리에서 고지를 하려고 소장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인데 그 고지를 하려고 마치 앉아봐라고 이야기를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은 없고요. 그러다가 제가 거기는 주소가 매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사 이야기를 할 때도 박혜경 대표님께서 나도 법을 좀 안다 하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잠시 끊겼습니다. 박혜경 대표님께서 나도 법을 안다고 큰일 났다고 하니까 말을 바꿔버립니다. 다 대표 자리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믿고 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믿고 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왜 자기 앞으로 돌려놔요. 믿고 주려고 하는 사람이. 근데 늘 저랬어요, 자세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고, 불법 녹취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말을 다 바깥으로 외부로 전달을 하고,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처음부터 프레임을 짜놓고, 처음부터 누구 오는지 단속을 하고, 처음부터 울산시 공무원이 왔을 때도 단속을 하고, 보고를 하고, 계속 확인을 하고 서로 연락이 돼서 온게 맞다. 일갈되게 처음부터 진행이 돼 왔어요. 소유를, 그러니까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하기까지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문이 올 때부터 누구누구 대표랑 연락이 됐고 확인을 하고 자기들끼리 맞다고 사람이 연락이 돼서 왔어요. 토요일 쉬는 날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공격을 하고 또 말을 만들고 민들레쉼터 이미단체의 주소를 옮겨달라고 하고 계속적인 목표가 딱 하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요. 결국은 대표자에도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늘뭐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그 효력이 여기에 이미단체 대표를 해도 양산 매국의 효력이 여기 발휘하지 않는데 행정사를 덜 먹이고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화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소유가 있다라고 얼렁뚱땅 넘겨버리려고 하고 그 형님은 계속 배제를 시켜요. 왜? 듣고 판단을 할까 봐.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맞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을 봐주십시오. 보고 판단을 해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예, 다른 유튜브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예. 공짜로 보지 마시고요. 돈안 듭니다. 구독 눌러도 돈이 안 든대요. 예. 구독 눌러도 돈안 드니까 그냥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아, 그러고, 아, 나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게 하나 있고요. 거기
해시태그 밑에 딱 누르면 길게 나오거든요. 그 계좌가 있습니다. 아니면 구독 옆에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입을 누르면 월 4,990원이니까 4,900원. 그다음 12,000원, 3만원 이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월뭐 4,900원씩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해요. 한 달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40%인가 60%밖에 안 놉니다. 그러니까 그 4,900원, 그러니까 5,000이라 치고요. 그럼 저한테 3,000원 정도 들어올 거예요, 아마. 네, 구독하고 이 가입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좀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구방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를 좀 하게 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혹시 앞전에 민들레 쉼터 관련으로 멍멍이 삼촌이란 분이 방문을 하셨는 걸로 아는데요. 멍멍이 삼촌요?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그때 그 멍멍이 삼촌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소유권 포기도 안 하고, 이제 다른 지원 여부가 있는지를 여쭸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설보호소고 이렇다 보니까 유기견도 아니고 그런 법안이 없다고 전달을 받았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게또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울산시에서 주무관님이 이제 19일 날 한마디 딱 말했어요. 아니요. 저 9월 19일 날요. 9월 19일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농축산가 주무관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요. 두당 12,000원씩 계산해가지고, 200마리 기준해가지고, 최대 뭐 유예기간 두 달인가 3개월해가지고, 2억인가 3억인가를 지원을 뭐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셨었고, 또 11월 6일 날 다시 또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거를 1억, 이거 일단 또 1억이래요. 1억이고, 각 개인이 10마리씩 1년에 뺄수 있고, 단체에서 뭐 이렇게 애들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을 단체 제 방법을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눈이 있는데 어떡하냐, 얘기를 하니까 모니터링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무슨 이렇게 털이요? 얘기를,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면 된다고. 아, 모니터링. 아, 예, 그런,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네네. 모니터링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소장님이 소유권 포기를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울주군청에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혹시 전달이 됐나요? 저희 쪽에, 쉼터 쪽에서 전혀 전달을 받은 게 없거든요?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어디서 연락 주신 건가요, 아, 저 선생님? 민들레 쉼터 소장님 도와서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제가 민들레 쉼터 지금 소장님 도와서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자인데요. 지금 유튜브하고 이쪽으로 울산시장 주무관님하고 어떤 단체하고 통화를 했는 녹취하고 뭐 이런 게 지금 돌고 있는데요. 녹취가 돌고 있다고요? 예. 어디 유튜브에서요? 예. 네. 그 단체 대표라는 분이 주무관님 녹취를 해가지고 그 녹취를 회의 장소에서 오픈을 하시고 그 회의 장소에서 그 녹취를 했는 걸 공개를 다 해라 이래가지고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그 녹취를 들었어요, 저도. 근데 내용이 뭐냐면요, 9월 19일 날 처음 한 마리당 12,000원씩 200마리 기준으로 해서 최대 유예기간 두달 최대 2억 보호비. 유예기간인가, 애들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 시에서는 보호비로 해서 관리비로 해서 12,000원씩 보통 만 원이나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관리비로 유기견 아이들은.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소장님이 소유권 포기였어요. 그쵸. 예. 네, 근데 저희는 소장님이 소유권을 포기를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멍멍이 삼촌이 들어갔을 때 소유권을 포기를 안 하고 혹시 다른 지원 여부가 있느냐 했을 때 법안 자체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그쵸. 시에서 예산도 다 사용을 했고 라고 분명히 저희가 듣고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뭐 우회선실 그렇게 네네. 뚫고 오셨고. 근데 지금 울산시청에서 그 주무관이라는 분이,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단체에서, 이제 민원을 좀, 이제 푸시를 해라. 이게, 울주 거기에요? 군청하고, 양산시청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라. 말씀하셨다고요? 예. 그날 당일날, 19일날, 당일날. 19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이 입양을 간 애들은 가고, 뭐, 이제 쉼터에서는 쉼터 쪽으로 이제 각각 몇 마리씩 뿌리고, 그러면 이 개들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그리고 이게 보호비를 다 받고 나서 다시 이 개를 다 모은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거를 동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소장님이 소유권을 포기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을 포기를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예, 지원을 해드릴 당연한 수는 거예요. 방법은 없는 거죠. 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상 소장님이 말씀을 하신 게 있었어요. 이제 꼬리치고 소장님 보고 꼬리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버리겠냐고 그 소리까지 그렇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단체라는 대표라는 분이 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비영리 임의단체를 소장님한테 문자 딸랑 한통 보내고 대표도 마음대로 변경을 한 상태였고 저희한테 그냥 통보만 해주신 상태로 이걸 회의를 하고 주무관하고 녹취를 한그 주무관분하고 녹취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 11월 6일날 다시 통화를 했는 거예요. 통화를 했는데 그 예산 금액이 또 1억이래요. 또 어디서요? 울산시청에서. 시청에서? 예. 근데 이거를 울주군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비가 1억이라고 한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1억이라는 말이 저희 지금 동물보호센터로 이제 지급이 될,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비로 쓸 돈이 내년 예산이 1억 2천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민들레 쉼터로 돌린다고요? 예. 그런 거는 저희는 전혀, 그거를 방법을 뭔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방법을요? 예. 그러니까 개를 각각 10마리씩 개인 입양으로 10마리씩 빼고 남는 애들은 쉼터로 다른 보호소들로 각각 빼고 그러면 그거를 시청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주무관분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울주 군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윗선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전혀 알고 있는 사실이 없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전혀 소리야 따로 이렇게 얘기.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울주군청이랑 양산시청 모두 똑같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소장님이 소유권을 포기를 안 하시는 이상은 얘들은 개인 소유 아이들이기 때문에 유기견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고 이제 유기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원 예산이 법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멍멍이 삼촌이 들어갔을 때 혹시 이런 다른 특별 지원이나 이런 게 혹시 없는지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런 법안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는 상태인 걸로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울산시청 주무관이라는 분이 봉사자들 보고 쉼터를 접수하려고 한다라는 발언까지 해가시면서 그렇게 예, 그게 녹취가 다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다 돌고 있어요 지금 녹취를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유튜브 TV에 한번. 멍멍이 삼촌이라고 유튜브 검색을 이거, 하시면요 잠시만요 그 멍멍이 삼촌에서 지금 들어와 제가 있거든요. 그 지금 민들레 쉼터 뭐 진실 뭐 어쩌고저쩌고 뜨는 게 있을 거예요 동영상으로 들어가면 진상규명 뭐가 예, 거기 있어요? 있죠 거기에서 1시간 12분부터 나와요 쭉 땡겨서 1시간 12분부터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18분 41초까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저희 시 직원분이 같이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화통화 녹취를 한게 나와요. 전화통화 녹취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뭐라고 근데 하신 건가요? 담당자분 녹취, 담당자분은 민들레 쉼터든 꼴뚜기 쉼터든, 뭐 꼬들빼기 쉼터든 자기하고 역지 말라면서 그런 소리 지르네요, 저한테. 말다 잘라 드시고.
제가 말을 하려 그러니까 어느 아니요. 그렇게 아 그래요 이분이 근데 멍멍이 삼촌 이분이 심터 내에서 좀 영향이 크신 분이신가요? 멍멍이 삼촌은 화학이 잘안 돼서 저하고 소장님하고 네 멍멍이 삼촌하고 맨 처음 소소장님 돌아가시고 소장님, 그러니까 남소장님,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남소장님이 맨 처음 도와달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저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 입양하고요, 운영하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애들 입양, 그리고 아내 회계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운영 부분, 그러니까 소장님은 이제 아이들 관리하시고 애들 치료 이런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설이다 보니까 이제 비영리 임의단체로 다시 등록을 해야 되고 소소장님이 고인이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사무적인 일을 맡고 있고요. 멍멍이 삼촌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앞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말들도 많았었고 행정적인 부분 이런 거를 맡아주고 있고 소장님 안에 내부적인 실질적인 이제 일들을 처리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봉사자들도 관리를 하고 봉사자분들 이제 DM도 받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왜냐면 앞전에 서 소장님이 계실 때는 사실상 봉사자분들이 안 오셨어요. 이제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남아있는 소장님하고 아이들이 운영이 될수 있게끔,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아이들이 그게 150마리, 고양이가 포함해서 200마리가 좀 넘거든요. 지금 현재 입양한 애들이 11마리예요. 한달반 사이에. 개인 입양으로 해서 제가 입양을 보내고, 인도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했는 게 11마리인데, 그렇게 해서 애들이 가정을 찾아가고 정말 입양이 안 되는 애들까지 채숙투수를 만들어서 소장님이 이 남는 애들은 끌고 가야 되도록 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소장님이 평생 200몇 마리를 데리고 가실 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가정으로 입양할 수 있고, 그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이제 안에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애들 개체수 파악 다 했고, 애들 나이, 성별, 치료가 필요한 애들 이런 걸 파악을 다 하는 거는 제 담당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지금 서 소장님이 원래 비영리 임의단체를 가지고 있던 거를 대표를 마음대로 바꿔버렸고, 누가 바꿨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를? 대표를? 시청에서요? 아니요, 그 단체의 이제 임원진들이요. 단체 임원진은 어디예요? 그 그니까, 지금. 민들레 밴드라고 또 있어요. 민들레 밴드요? 네. 거기에는 지금 누가 계시는데요? 다른 분들이 계시는 다른 거예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남소장님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남소장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제 남소장님한테 오셔가지고 쉼터에서 발이 묶여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오셔갖고 동의를 구하고 이래서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잖아요. 문자 한 그렇죠. 통띠 보내놓고 통보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대표를 바꿨대요. 지금 대표를 그러면 남소장님으로 바꾼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구로? 사람으로요. 다른 사람으로요? 예, 네.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아니잖아요. 소장님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개의 소유권이 있다면서 지금 주장을 하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뉜 거네요. 지금 상황이에요. 예. 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나뉘는 상황에 인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더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면서 모니터링 한다고 얘기하면 그만이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멍멍이 삼촌분한테 얘기를 하신 거고 아니요, 그 녹취를 한테 했는데 그 녹취를 녹화 방송을 다 하고 그거를 실방으로 라이브로 뿌렸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단체분들이 뿌린 거예요, 그러면? 그 비영리 임의단체 대표가, 안에 대표가 거기서 녹취를 튼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가 사실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서 개입할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솔직한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저는 그래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울주 공장에서도 알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다고 주무관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녹취에서. 저는 어디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냐면 예. 일단
지원은 안 된다고 이미 네, 여러 번 분명히 말씀을 드려주셨고, 드렸고, 네, 알고 이게 있어요. 소유권이 해드리고 있기 싶어도 때문에. 소유권이 있고, 그렇죠. 네, 법안 법령 때문에, 자체가 네, 그렇죠. 법안 때문에 안 된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뒤로는 계속 그냥 저희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사실 SNS도 보고 그렇죠. 있고. 근데 이제 단체들이랑, 보호단체들이랑 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지금 36년대 해가지고 동물단체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사료 창고도 완전 빵빵하게 채워놨고요. 일반 후원자분들도요. 지금 안에 필요한 물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불, 락스, 애들 옷 해가지고 엄청나게 보내주고 간식, 보호, 그리고 동물단체에서 또 홍보도 해주시고 이래서 애들 입양도 가고 이러는 상태에서 이 단체들하고 저희랑 이제 상대적인 단체죠. 그 단체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사실상 제가 스톱이 됐어요. 애들이 입양에 한 마리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허위 사실들이 난무를 하는 상황에 저는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저도 안 돼서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개파리가 됐어요. 제가 개를 팔고 있대요. 제가 오죽했으면요. 저는 그래도 이제 혹시나 쉼터가 저희가 사설 쉼터다 보니까 맞잖아요. 이제 분변 처리 부분 그리고 입양 계약서, 인보 계약서. 그니까 신청서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서류로 다 만들어서 보관을 다 하고 있고요. 아이 몇 번 방,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개체수 파악 다 해놨고요. 아이들 지금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하기가 버거워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봉사자분들 도움 받아서 애들 사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출석부 프로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번호도 지금 매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스톱을 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그 체계 시스템으로 해야지 애들이 똑바로 체계가,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하려고 제가 그거를 만들던 과정에서 이게 올 스톱이 된 거예요. 근데 시에서도 그래요? 일단 저희 실형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시위탁 보 그러니까 그 더 웃긴 게 지금 시위탁 보고서 제안이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 또 이래 된 거예요 저희는. 그 주무관님한테 또 여쭤봤어요. 그 단체에서 시위탁 보고서를 울산시에서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관할은 울주 군청이잖아요. 근데 또 뭔 소리야 또 이래 된 거예요 저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거는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지만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모욕적인 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제가 따로 준비를 하는 거지만 사실상 지금 무슨 소리까지 댓글이 달렸냐면요. 봉사자들이 거기서 낮술 마시고 밤새 술까지 마신다면서 누가 그런 허위 사실을 퍼뜨려놨어요. 그럼 어느 누가 봉사를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그 단체에서는 안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 거예요? 원래 뭐 민들레 신터를 아니요. 알고 계셨던 분, 그러면. 그니까, 저희랑 상대적인 단체 같은 경우도 원래 민들레 이제 서소장님이 계실 적에 있던 단체더라고요. 저는 이 단체를 몰랐어요. 이 밴드라는, 그러니까 비영리 임의단체 소속되는. 근데 남 소장님이 이 단체하고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으시대요. 그럼 남 소장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네요. 그래서 남 소장님은 저하고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일을 도와드리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니 뭔데? 우리가 있는데 이래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멍멍이 상처 먹어도 니 뭔데 또 이래 된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서 트러블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판이 커진 거고, 이제 다른 36개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애들만 보고 도와주자 이래갖고 모인 거예요.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권 단체들은 네. 그냥 순수 애들만 보고, 소장님 혼자서 운영하시기가 힘드니까, 아이들만 보고 돕고, 이제 사람도 좀 도와주고, 이제 인력도 지원해주고, 아이들 이제 월동 준비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전기 키로수가 낮으니까 그것도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서 도와주시기로 했는 게 36개 단체예요, 동물권에서. 그렇게 해서 모이면 좋은 의도로 모인 단체들이에요, 이 단체들은. 근데, 밴드를 하고 있는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의견이 맞는 몇몇, 그러니까 한 세네 군데죠? 그리고 개인 활동가들이죠? 이분들이 뭉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하고 적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밴드분들의 원래 서소장님이 비영리 이민단체셨어요. 근데 여기 주소지가 매곡현사예요. 양산에. 여기 주소지를 빼가라 그랬어요. 운영을 할 거면. 당연히 빼가야 되죠. 그죠? 거기 땅 주인이 지금 원래 서소장님 거였으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이관을 해가야 되는 거고, 사무실 주소를 빼가든지, 주소를 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주소는 안 빼가고, 대표만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11월 6일 날 알았는 거, 아니, 11월 12일 날 알았는 거예요. 최근이네요. 네, 저번 주 목요일 날 알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내부적으로 좀잘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저, 그러니까 안에는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지금 개인 봉사자들도 계속 일부러 애들 때문에 들어가고 있고, 애들 케어는 잘 되고 있고, 치료도 가고 있고, 애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주무관님, 저 울산시청의 주무관님이 뭐, 방법까지 제시해주면서 1억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열 마리를 뺐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금횡령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라 돈을 그렇게 맘대로 애들을 입양을 보냈다고 서류만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쉼터로 옮겼다가,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제시를 해주셨다고요, 시에서. 이 부분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이제 그 원본 동영상도 있어요. 첫날 동의를 받고 찍었는 동영상이 있어요. 시에 갔을 때요? 예, 19일날. 19일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니, 이거는 진짜,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거는, 이게 분명히 우리 관할은 울주 군청인데, 왜 울산시청은 그 위에 있긴 한데, 아니, 군청에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왜 자꾸 저 울산시청에 저분이 자꾸 튀어나오지? 저는 선생님하고 통화도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처음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멍멍이 삼촌만 제가 알기로는 뵙는 걸로 아는데, 아니,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너무 답답해서 아까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사 시간이 당겨진 걸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신 없고 전화를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거기서는 이제 울산시에서 울주 군청에서도 이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울주 군청에서도 얘기가 된 건가? 저는 이래 된 거예요. 모든 존재는 근데 네. 소유권이 포기를 되었을 그렇죠.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저희도 소장님은 예산을 절대 조성할 소유권 수 없기 포기 못 한다 때문에. 하셨어요. 그러지 않는 한 저희가 뭐 어떻게 지원을 할수 있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아시겠지만. 법원 자체도 그렇게 되고, 얘들은 유기견이 아니잖아요. 소장님 강아지예요, 애들이고. 빨리. 일단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돼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최고의 그거고
사실 소유권이 너무 오면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뭐 분양을 하고 그렇죠. 예. 하겠지만은. 이건 소유권이 뭐 소장님이 포기하실 생각도 없고 소장님이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도와드리기 시작을 했는 거고, 아이들이 예. 적지만 사실 조금 느리지만 이제 야금야금 인도도 가고 애들 입양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전국적으로 애들이 입양도 가고 홍보도 되고 이제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된 거죠, 저희는. 그리고 대표도 갑자기 바뀌었다 그러지. 거기 그 자리에 소장님 동의도 없이 소장님이 이사로 앉아있다 그러지. 이게 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서현숙 소장님이 대표로 계셨는데,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건 대표를? 모르겠어요. 지금 행정부 쪽으로도 확인을 해야 돼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이렇게 부부 관계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가 20년 정도 사실은. 되세요. 예. 20년 아, 넘으세요. 그렇군. 20년 넘으셨구나. 그럼 효력이 발생할 수도 예. 예, 있는 안 되면은 이거를 법적으로 저희가 사실혼 관계 입증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나 지금 이 생각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셔야 할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저희도 일단은 씨랑도 얘기를 해보고, 예, 일단 상황 파악을 좀 해볼게요. 예. 네네. 그러면 제가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안 되고, 제가 월요일 날 선생님 전화 한통 드릴게요. 제가 수요일까지 지금 예. 아, 예. 그러면. 일이 아, 있어가지고 출근을 못 그러면은,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제가, 목요일날, 네, 목요일날 연락 한번 네,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그 인도적 예. 처리라는 있잖아요. 안락사라는 죄송한데. 단어가 형님은 어차피 12월 나왔지만 25일날 인도적인 조치가 그만두시기로 하세요. 안락사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본인 부분에 어차피 여기 왜냐하면은 인도적인 시에서는 그 자기들 매뉴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남는 애들은 인도적 처리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뒤에 저하고 저 시장에 들어가고 윤보라님도 한번 들어갔다 하던데 그때가 들어가서 언제입니까? 그 우리하고 이야기 처음 한 나오는 이야기는 게 9월 그렇게 16일이었는데 안 하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봐라 지원을 해주겠다 그다 이게 제가 그 있습니다 두 개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일단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논의가 됐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자체에서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자체에서 왔어도 일단은 그 소유권을 포기, 동의서를, 포기한다는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일단 지자체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기고, 거기서 공고가 올라갔고, 입양을 보내고, 이런 그 과정은 일단은 내가 고우수 소장이라면 내가 일단 아이를 포기를 해야 돼. 그 아이들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포기를 나오고, 아니, 했다가 아, 내겠죠. 네, 포기를 해야 돼. 근데 거기서 편법을 써서 포기를 했다가 공고기간이 마무리, 기간이 끝나면은 돈을 받고 그 아이들을 입양 조건으로 해서 빼내. 이거는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동물권이 사기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가면 또 울산시청에 막 공격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참 말씀드리기 그분을 보호하기 근데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영상을 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하고 그 뒤에 이야기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나한테 얘기 대한 들어서 확인한다 그랬지. 연구를 와서 나한테 얘기 안그 했잖아. 이야기를 왜 나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나왔냐면 장례식장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형님이 소장님을 사실은 여기를 계속 운영하는 거에 부정적이셨던 걸로 알아요. 그렇죠? 예? 부정? 아니. 아니, 부정적이에요. 처음에는 뭐 모시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처음에 3개월 보고 저한테 전세금 한 푼 이하 이야기 5천 빌라 말고 선 들고 그냥 가자고 잠깐만 연보라 얘기하세요. 그래서 네. 형님은 부정적으로 해서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하셨고 이제 조금 그러시니까 형님이 제가 알기로는 3개월만 보자 네. 이렇게 하셨던 걸로 알아요. 내가 근데 이제 3개월 이쪽에서는 서현숙 소장님이 살아계실 적에 대부님도 저한테는 말씀하셨었어. 솔직히 서현숙 소장님이 안 계신 김수종 소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솔직히 아이들한테 애정이 있으시거나 관리를 잘하시고 이런 쪽으로는 되게 많이 힘들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네, 그 주변인들도 그렇고 서현수 소장님 스스로도 제가 그 거기에 녹음, 대한 우려가 지금 녹음에 들어갔을 땐 서현수 소장님이 강의 사건으로 거의 한 3일 정도를 애들을 밥을 못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도 고양이방 같은 경우는 애들도 그러니까 서현수 소장님이 한 3일 정도 애들을 밥 물을 못 주실 때 안 치워졌죠. 소장님은 계셨는데 그 부분을 서현수 소장님이 많이 거론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끝까지 주변 분들은 더더군다나 또 그때는 또 가난 말기라고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편찮으신 걸로 알려졌었어요. 왜 동물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서현숙 소장님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아이들을 건사를 못 하실 거라는 쪽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컸었어.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근데 어쨌든 울산시에 다시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개체정리 안락사에 대한 부분이 제가 금액도 줄었지만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예, 들려주세요. 울산시가 여기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잠깐만요. 여기서 저기 동영상도 제가 이거 누구랑 누구 통화해? 누구랑 누구 여기 왔었던 주문관이 있어. 주문관이 그 녹음 동영상도 있고 녹음도 있는데 이 녹음 우선 들려드릴게요. 앞에 이거 이거는 그거 저 이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뺀다 빼고 뺄 목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 지금 끝인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 일단 주무관 녹음부터 들어주세요. 네. 준비를 좀 미리 해주시면 됩니까? 다 기다리시는 거 오래 걸리니까. 통화한 거예요? 네, 통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무관이랑 확인하고 뒤에 부분 드릴게요. 시험 전이니까. 아저씨에서 글쎄요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흐르게 같이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가 이게 이제 의구심이 나가지고 몇 분 정도 되나요? 모여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도 있고 해서 네, 아무튼 그렇게 제가 혹시나 인연을 다른 결정이나 이제 의구심이 나가지고 네, 이제 계속 지켜보고 몇 분 정도 되나요? 모여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도 있고 해서 네, 아무튼 그렇게 제가 혹시나 인연을 다른 결정이나 하면은 네, 사실 한번 이게 한 소문에 그런 이런 거 다 알게 되고 해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요?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를 좀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 맞았던 점. 지금 해시는 지금 결론은 울산 여기 근처 시청에서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건 없다. 지금 그 말씀이죠? 1억으로 얘기도 나와. 1억으로 안전하게 이 사람도 안전하게 1억.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전혀 보장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전혀 포장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세요. 동영상 하나만 그럼 앞부분만 시시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울산시하고 울주군에서 하게 될 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꼼꼼하고 증빙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필요로 해요. 저희는 그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저거 저렇게 허술하게 2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지원이 위에서까지 1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받으면서 저희가 또 그렇게 철저하지 않게 할까요?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그거는 저, 여기 이분이 이제 주무관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비라든지 이런 데 쓰면 되겠지. 잠깐만요. 동물 중에 네.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앞에 보면 너무 길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얘기를 하세요. 어떤 거 대비요? 그 1억이랑 그거 받을 거 대비하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대비냐? 저기 저기에 목매달고 있다가는 아니야. 예를 들면 아니야.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이거는 저도 거기에서 뭐 안락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런 오해는 추호도 안 해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잘 요령껏 이렇게 하면은 지원도 받고 애들도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아저씨 근데 그거 굉장히 오해를 하셨고 네. 자 잠시만요. 제가 이제 바쁘니까 아니 이 중요해요. 이 주무관이 방금 그 대비를 안 하겠습니까 하는 거는 제가 무너집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이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10마리씩 1년에 10마리 뺄 수 있으니까 10마리씩 데리고 하면은 나중에 개인들이 하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기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기를 항상 이런 데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한테 10만원씩 이렇게 줬다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갖고 울산시청에 그 난감하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대비 안 하겠습니까? 하면서 다 모니터링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하고 저한테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 그것까지 이해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주무관님, 네. 대표님, 네. 대표님. 네. 근데 이걸 좀 달리 역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네. 절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내뱉진 않아요. 위에서나 다 그러면 저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많은 군을 다녀요. 저희도 고향이 단체밖에 없으니까 산악군인 지역을 전 열몇 군을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 민들레 임의단체가 있잖아요. 정관도 있고 임의. 그거는 서영숙님 그 살아생긴 거, 그 서영숙님이 소장으로 계실 때고 지금은 서영숙님이 아니고 현 소장님은 그 김수동 소장님이잖아요. 근데 비용기관 법인은 회계 투명화와 김수동 소장님은 아니, 이사로 계셨는데 잠깐만 회계 투명화와 그 일단은 지금 그 소장님이잖아요. 기획재정부의 기부금 단체 등록 그리고 법인 후원의 원활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단법인은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거는 이미 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의도적으로 예. 잠깐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정관이랑 네. 다 받아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제 친구 행정사한테 이제 물어보고 걔가 그거 전문이니까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소장님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소장님이 이미 저분이 소현숙 씨가 돌아가신 뒤로 저분이 지금 대표로 지금 이민단지 대표로 됐잖아요. 네. 그럼 송현숙 씨가 아까 그 있는 고유권을 중에 그러면 송현숙 이 아이들이 예, 이 아이들이 아까 거기에 있었잖아요. 송현숙 씨가? 아까 이거는 서현숙 소장님이 뭐라고 하 만약에 저 승계 받았는 줄 알았지. 이민단체를 이렇게 만약에 승계를 받게 되면 이분들이 이 아이들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겠는가? 지금 저로 바뀌었어요. 저분으로 바뀌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고유권을 그러면 자기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김수성 소장 아까 너는 서현숙 씨 아 그래 그럼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 해서 보세요 안 해서 이거 뭐 아니 일단 들으세요 아 나만 들으고 야 이거 그 법적 문제가 이건 처음 듣는 소리 그러면 이 아이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얘기를 설명을 해드려 고지를 해준다고요 다 들으시라고 그게 아니라
서현숙 씨가 같이 네. 임의단체를 송현숙 씨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임의단체 있던 아이들의 법적 소유권이 이렇게 법적 다툼이 되는 겁니다. 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를 지금 하냐면 잠깐만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동물단체 분들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합을 해야 돼요.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거 크거 정말 잘못됐다 이거. 큰일 났다. 아니요. 아니 근데 그 주소지가 내국 아닙니까? 네. 네. 가라 내국 가. 내국. 내일부터. 내국 가. 밤안 되니까. 내국 가. 내지 아니 그렇게. 아니 잠시만 있어. 형님, 형님, 진정하세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수성 소장님한테 총에 보내셨습니까? 다 가세요. 아니요, 총에 입장 보내셨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가 가세요. 형님은 얘기가 안 돼요. 지금 아니 얘기가 아니지. 아, 가 가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얘기하시는 분이 얘기하셨으면 아까 그 저기 그 협박받으셨다고 하는 그 저기 들려주는 거에 대해서.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상황이면 논의 전에 얘기가 나왔어야 될 거예요. 제가 논의 전에 논의 전에 얘기가 나왔어야 논의가 된 데서도 따로 별도로 회의를 하고 이거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물권 연대 36개 단체 대표님들은 김수선 소장님이 이 민들레 쉼터를 정상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돕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이들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그 동물이 없죠. 분쟁이를 할 이유가 없죠. 김수선 소장님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니 내부도 외부도 똑같아. 가자 형님. 뭐 얘기 길게 해봐요. 아니 이상 이해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 중요한 거 없어요. 상하면 돼요. 형님이 형님 얘기하지 마세요. 형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애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고 분쟁만 관심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에 그 라이브가 다 나와서 이게 문제만 나온 사람들. 이거는 큰 실수예요. 뭐가? 이분들이 잠깐만요. 보세요. 저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김수성 소장님이 걸고는 가서 큰일 납니다. 김수성 소장님이 이분들은 김수성 소장님한테 모든 걸 다 이관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 연대 이미 대표로 다가세요. 이끄세요. 이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신 이유는 김수성 소장님은 믿고 지금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신 거예요. 맡긴 필요 없어. 무슨 맡긴 필요 없어.